한 젊은 불자 기업인이 간병인 파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니메오가 개발한 좋은 케어인데요. 간병인 전문성을 비롯해 종교까지도 맞출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청은 2017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26년에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병원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간병인 파견 서비스 분야가 대폭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의 전문성이나 소통 부재, 종교 차이로 인한 갈등, 현금 결제 요구 등의 문제도 발생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자 IT 벤처 기업인이 간병인의 간병 이력과 사용자 후기를 미리 확인하고 종교까지 맞춰 간병인을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주식회사 유니메오가 개발한 좋은 케어입니다. 좋은 케어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2천여 명의 간병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국대 일산병원 직무교육과 불교여성개발원 인성교육을 통해 간병인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라는 부분이 그냥 간병인을 구인하면 무작위적으로 선발돼서 오시는 이런 생태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IT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좋은 케어 개발 이후 사용자들의 호평이 잇따르자 장승익 대표는 최근 어플리케이션 내에 심리 상담 코너인 좋은 상담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상담사가 활동 중이며 전문성 검증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담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서비스는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파견되는 간병인의 정신건강을 돕는 데도 활용됩니다. 간병인 파견과 상담 서비스 모두 비용을 공개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를 활용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네 가지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공생, 공심, 공존, 공체입니다. 한마음 선언의 대행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자라는 게 저희의 모토이거든요. 주식회사 유니메오는 앞으로 사찰 음식과 연계한 고령 환자 시니어 푸드 배송,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